자, 이제 국민평가단 점수를 합한 총점을 18등부터 18등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잔인해. 너무해. 잔인해. 현역가왕 본선 3차전 최종 성적 과연 어떻게 될지 18등 보여주세요. 오, 날 것 같은데. 국민평가단과의 오, 가슴 떨려. 너무 떨려. 18등 바로? 너무 떨려. 아, 18등 바로? 요염입니다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네, 국민평가단의 점수를 합친 결과 중간 순위 18등에서 변동이 없습니다. 근데 방청객 안 나왔네. 안 나왔네. 생각보다 안 나왔네. 아, 손 땀나요. 땀나. 다 붙잡고 있어. 판단해 다들. 다음은 17등. 이번에도 순위의 변동 없이 될지 아니면 약간의 변동이 생길지. 자, 17등. 네, 17등은 당해요. 잘하셨는데 역시 오늘. 중간 순위 17등에서 변함이 없습니다.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대로 가. 역시 순위 변동이 없다.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. 자, 다음은 16등. 16등. 그다음 날 것 같아. 아니야. 16등은 유민지. 와, 아니 지금 두리 씨가 지금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? 다음은 15등. 날 것 같아 이제. 아니야, 아니야. 공동이야? 공동 14등. 어? 공동 14예요? 신미래와 하이량이 530점으로 공동 14등을 했습니다. 에? 공동? 뭐야? 이런 일이야? 50명밖에 안 나와. 그러니까. 미래 언니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. 신미래 씨는 중간 순위는 9위였는데 몇 계단 떨어져서 지금 공동 14위를 하게 됐습니다. 우리 씨가 많이 올라가네. 진짜 이런 일이야? 우리 씨가 많이 올라갔어. 13등 보여주세요. 많이 뒤집힐 것 같은데. 못 보겠어. 아니야, 너는 국민평가단이 많이 뽑고 싶어. 두리 씨가 과연 몇 계단까지 올라갈지. 13등 두리.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고. 자, 다음은 12등. 류원정. 중간 순위 11위에서 한 계단 내려가 12등을 기록했습니다. 원정이도 탈락 후보네. 와, 이거 모르겠다. 진짜. 자, 다음 11등. 11등 보여주세요. 자, 11등은 김다연 양. 김다연이? 다연이야? 오 마이 갓. 김다연이네. 11등은 중간 순위 13위에서 네, 최종 순위 11위가 됐습니다. 자, 이제 뭐 이 흐름대로라면 10등을 발표해야 할 텐데요. 알 것 같은데. 근데 10등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게 진짜 피 말리는 건데.